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흔드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냥 편안하고 아주 달콤한 인생의 길만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좋은 날씨, 햇빛만 내리쬐고 따뜻한 날씨만 있다면 세상에 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흐리고 비오고 바람 불고 하는 날이 없이 햇빛만 내리쬐고 있다면 그 땅은 사막화가 되는 겁니다. 그 사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흐리기도 하고 때로는 비도 오고 어느 때는 눈보라가 치기도 하고 이런 기후의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나야만 이 세상의 모든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도 근심 걱정 없이 항상 편안하게 모든 일을 내버려 두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면 다 편안하고 좋을 것 같은데 영적으로나 삶의 모든 것이 황폐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흔들고 때로는 생활로도 흔들고 때로는 사람 관계도 흔들어 보고 이런 흔드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근심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흔드심이 있다. 그것이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흔드심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에서 게네세렛이라는 곳으로 거라사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거라사 땅에는 뭐가 있냐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곳을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언제 떠났느냐? 해가 저문 뒤에 떠났다고 그랬어요. 밤에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까지 거 식은 죽 먹기죠. 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부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배를 저어서 건너간다고 하는 거,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넓은 바다지만은 거기를 건너간다고 하는 거 식은 죽 먹기예요.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웬만한 바람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 이따금씩 TV에 보면은 뭐죠? 그 고기 잡는, 낚시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경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낚시하는 걸 보면, 저도 시골에 살면서 바닷가에 살아서 낚시하는 거 보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막 바람이 불어서 배가 막 흔들려요. 그런데 뭐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데도 처음 타는 사람들은 상당히 두렵고 겁이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그 선장은 뭐 태연하게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심한 것 같으면 이제 그만하고 갑시다 그러고 이렇게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별로 그렇게 웬만한 바람 불어도 눈 하나 깜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다는 무섭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돌변해버리게 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게네사렛 땅으로, 거라사 땅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라사 땅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바람이 몰아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광풍이라는 것은 넓을 광자, 바람풍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태풍이 왔다는 거예요. 큰 태풍이 왔는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아이까지 거 뭐 하고 우습게 여기고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서야 이 제자들이 겁을 덜컥 내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여 파도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니 그 놀랍게 바람과 바다가 풍랑이 의해서 일어났던 파도가 고요해지고 잠잠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님이 흔들고 있는 모습을 봅시다. 그러니까 이 흔들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연히 우리의 마음까지도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흔드는데 내 마음이 안 흔들리겠어요? 아니 뭐 주님 뜻이니까 이까짓 거라고 여러분이 대범하게 치고 나갈 것 같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저편이 바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그 거라사 땅이에요. 그 3장에 나오면 그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랬어요. 이 배는 예수님 모신 배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는 배예요. 그런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그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뭐 파도가 얼마나 센지 배에 부딪혀서 팍 하고 물이 넘치는데 그 배는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큰 일들을 이루고 있구나. 경험 많은 제자들이지만 막 흔들어대고 있는데 감당 못할 풍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으로 주님이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가는 거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고 내가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왜 이런 풍랑이 우리에게 오지? 왜 이런 흔들림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그런 걸 보면 제자들도 참 오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흔들어대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쓰려고 흔드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별해서 쓰시기 위해 나를 흔드신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곱상하게 큰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집사를 세운다, 교회 임원을 세운다고 할 때 초신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신앙의 경험과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야 교회에 여러 가지 그 흔들림이 올 때도 신앙이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처음 탄 사람들은 조금만 흔들리면 뭐해요? 멀미합니다. 멀미하고 그런데 배를 탔을 때 초보자들은 자꾸 가까운 파도를 봐요. 파도를 보면 100% 멀미하거든. 그러니까 어디를 보느냐? 먼 산을 봐요. 먼 곳을 바라봐요.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웬만한 파도에도 멀미 안 합니다. 근데 처음 배 타는 사람은 낚시하는 사람들도 보면 배 밑에 파도 치는 거 그거 보니까 물결이 계속 오니까 금방 멀미를 하죠. 멀리 보는 사람은 멀미 잘 안 해요. 별걸 다 가르쳐 주지. 근데 하나님이 흔드시는데 이게 뭘 위해서 흔드느냐? 이게 원래 흔드시는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예요, 제사. 흔드시는 게. 흔드시는 게 제사. 그걸 무슨 제사라냐면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 요제라는 제사는 하나님이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볼게요. 민수기 8장 11절에 보면은 자, 보십시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저기 보면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지파예요. 이 레위인들에게 뭐냐면 이 재물을 흔들게 합니다. 하나님께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드리잖아요. 그런 걸 드리면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재물 줘서 흔드는 거예요. 이거 재물을 그 다리 한 짝을 이 앞 가슴 쪽에 있는 다리를 흔들어서 막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 난 그때 목사 안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송아지 앞다리 붙들고 계속 흔들어야 돼. 그거 잠깐 흔드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장 그러면 아마 특별히 뭐 헬스장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를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막 흔들어. 그 흔드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흔들어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어 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라는 신호라는 거야. 아유,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래요? 점잖게 얌전하게 있을래요? 하나님이 좀 은혜도 줘보고 또 물질도 줘보고 또 하나님이 은사도 줘보고 하는데 아주 이뺀질 김뺀질 박뺀질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 안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되겠다. 장목사야, 네, 내가 이 내 백성을 위해서 한번 흔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흔들어라. 그래서 이번에 은혜로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흔들 때 흔들어 될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너무 충격으로 오는 거야. 감당 못할 말씀으로 내게 와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우리는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시험 들었다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흔들어 대니까 내가 감당 못하겠다 시험 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흔들어 대야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가 된다는 거죠. 자, 거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뭘 드려라? 요제를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를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뭐 할 것이니라? 봉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드릴 때는 막 제사장들이 흔들어 대고 막 흔들어서 요제를 드림으로써 요제가 드린 후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해야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의 임원이 됐다. 저는 이 사람들이 레위지파라.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노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흔드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흔들어 댈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흔들려서 빨리 깨닫는 게 복이지.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흔들지 않고는 쓸 수가 없어요. 여기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온상에서 자란 것 같아. 예수님이 옆에 붙어만 다니면서 보기만 할 줄 알지 자기들이 봉사할 만한 사역을 감당할 만큼 훈련이 되어 있질 않아. 제자들이 그 정도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게 되니까 겁이 나고 감당 못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런 믿음, 어려움이 오고 흔들릴 때 보면 주님에게 원망하면서 왜 잠만 잡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된 걸 그대로 내버려만 두십니까? 원망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봉사자가 될 수 없어요. 잘하지. 어느 때 가서는 잘하는 것 같아요. 편안할 때는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막 신앙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나 교회 나간다 못 나간다, 나 할 거다 안 할 거다 막 이 흔들리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직도 저들은 봉사자가 될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물질을 줘보고 싶어 하나님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줘보고 싶은데,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헌금 얘기하고 물질 얘기해보면 그냥 흔들리는 거야. 그냥 막. 이 흔드신 후에 제물로 드려져야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흔드심 후에 그것이 합당하게 잘 견뎌나가야 주님 나라의 봉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내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흔들림을 받아 봐야 돼. 그래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흔들고 나서, 흔들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흔들고 난 후에 주님이 사용하신다. 예. 여러분 가만히 편안하게 놔두는 거 아니에요. 뒤 흔들어 대시는 거야.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언제까지 잠만 쿨쿨 자면 우리 죽을 지경입니다. 막 흔들리심 앞에서 예수님에게, 이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잠만 쿨쿨 잡니까? 죽게 됐는데 같이 거들지도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짓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들 이런 조금 흔드심 앞에서 좀 그렇게 무서워하고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뭘 보신 거예요? 저들의 믿음의 상태를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싸움에 큰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어. 아직까지 너희들은 이런 흔들림 앞에서 너무 쉽게, 너희들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너무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 목숨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의해서 내놓는다는 의미란 말이야. 근데 제자들은 조금만 흔들리면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에게 그냥 원망 아닌 원망식으로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흔들어 봐야 신앙이 어떤 상태인 줄 아는 거예요. 다 좋은 사람이지 다. 그런데 한번 흔들어 보면 그때 뭐 속에 있던 마음이 다 나오잖아요. 뭐 이쌍 저쌍 뭐 개쌍 뭐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걸 못하니까 뭐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흔들어 보면, 지금은 제가 얌전하지만 그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의도적으로도 한번 교회 중직자가 된다, 장로 정도 된다 그러면 흔들어 봐요. 흔들어 봐요. 왜? 주님이 원래 흔드시거든. 근데 목사가 흔들 때가 좋은 거예요. 주님이 흔들 때는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은 때로는 우리 애가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 직장에서 실직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어느 때 가서는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모아놨던 게 날아갈 수도 있어. 항상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흔드시는구나.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찾아가서는 나서는 사람이 되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붙잡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쓰시기를 원하실 때 아, 하나님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 지금 이 시간이 요제의 시간이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든지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힘든 일들이 내게 생긴다. 그럴 때 막 흔들어 대면 그때 여러분들 아, 이게 바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기 위한 요제의 시간이구나. 요제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힘들다고 자꾸 주님 밖으로 벗어나서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자기 의무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꾸 빙빙 돌면 자꾸 여러분의 신앙은 처지는 거예요. 까불르면 까불를수록 더 앞으로 주여 주여 하고 자꾸 달라붙어야 주님이 너는 내가 택한 자다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흔들어서 깨우시더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늦게 자식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어. 100세에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기야 귀하게 여긴 이삭을 잡아서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아 그냥 주님 믿으면서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서 드릴 수 있겠니? 이게요 남의 얘기니까 쉬운 거지. 내가 요즘에 내가 자식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보다도 손주들을 더 이뻐하고 귀하니까 손주를 하나님 앞에 잠어서 너 드려봐라. 이건 못할 것 같아. 정말 힘든 것 같아. 그 정도로 사랑이 많은 거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자식이라도 드리라고 그러면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흔들어. 절대로 안 흔들어. 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었다 깨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리가 없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 크기의 흔드심이 있을 때 내가 견뎌야 하나님의 그 크기에 만큼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 크기만큼의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크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살아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드시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설교도 했지만 요셉이라는 사람 편안하게 아버지 사랑받는 그 집에 있어 본들 요셉이라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그냥 목동밖에 못해. 커봐야 목초고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크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봉사자로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가정에 누굴 붙잡고 흔들어요? 형들을 붙들고 흔드는 거야. 저 꿈쟁이 아, 저놈 때문에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있는 저놈, 저놈 우리가 죽여버릴까? 저놈 우리가 그냥 죽이는 것보다 팔아버리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당시에는 힘들었겠어요. 막 우물에 던져졌을 때 또 다행히도 우물 안에 물이 없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죽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나올 수가 없어.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형님들은 그 옆에서 울부짖는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음식 먹고 있어요. 그때 아직 인신을 매매하고 있는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잖아 거기에. 그 사람이 야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돈이나 벌자.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가 되고 노예가 돼서 또 살만하니까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 죽나 했더니 거기서 꿈 해몽한 것 때문에 애굽의 왕을 만나게 되고 애굽의 왕을 만난 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잘 인도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하여 그 백성을 번성하게 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 지나가는 과정을 보면
곱게 간 거 아닙니다. 고달픈 인생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흔들어대는데 거기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책임져 주심을 믿는 거예요. 비참할 정도로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흔드심이 있다니까? 내 인생 앞에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는 흔드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주님만 붙잡고 가면 바람도 그리고 바다의 파도도 고요하고 잔잔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흔드시는 그 앞에서 여러분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은요, 이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것 때가 되면 다 고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가게 되면, 그 흔드심 앞에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그때 우리 하나님은 다 세상의 모든 걸 순간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인정되면 모든 게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금년 한해 무슨 일이 있었다, 내가 작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 내가 주님의 일을 멀리하고 주님은 계속 나를 봉사자로 세우기 위해서 요제를 드리고 있는데 흔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흔들길래요? 언제까지?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의 흔드심이 끝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봉사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은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고 있던 다니엘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더 크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함께하여서 그 민족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 위해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흔들어댑니까? 옆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기 위해서 흔드는 건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흔드심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결국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인정하기 위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흔드심은 뭐예요?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보임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것처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저들의 신을 모함하는 자들은 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왕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만히 얌전하게 모든 것이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이번 부흥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흔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사명자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붙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흔드시는 하나님. 다시 크게, 흔드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내일은 흔드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흔드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아픈 거 있어요? 어려운 게 있어요? 내가 그동안 주님의 믿음이 없었던 것, 흔드심 앞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 그거부터 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제단에 봉사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서
나에게 영적으로, 물질로, 그리고 나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손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흔드시는 하나님. 아, 이거는 여러분 요제입니다. 요제. 봉사하게 하기 위한 흔드심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